엄마, 나 왔어. 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어? 엄마, 나 할 말 있어. 할 말? 뭔데? 나 임신했어. 뭐?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당장 지워! 낳고 싶어. 아기 심장이 뛰어. 내 뱃속에서. 어떡해. 제때가 몇 개월 때 얘기한 거예요? 16주. 16주. 진솔이한테 얘기 듣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 나이는 알죠? 예. 이제 갓 20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20이요? 진솔이 18인데. 네? 오빠도 놀랐네. 오빠 나왔어. 엄마. 진솔아, 너 나이 얘기 안 하고 만난 거야? 나이를 거짓말한 건 진짜 잘못한 거야. 타이밍을 놓쳤겠죠, 그죠?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나이도 말을 안 하고. 오빠, 미안.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 진솔이 나이 알고 나니 마음이 좀 바뀌어요? 아니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가 책임질 일입니다. 아, 또 오시다. 역시 특전사요. 얘는 이제 곧 배불러 오면 일도 못하고 그쪽은 음악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책임 무슨... 경제적인 게... 제일 커요, 사실. 피해가지 못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지금까지 음악을 고집했는데요. 진솔이랑 아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꼭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겠습니다. 오빠, 꿈을 위해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던 나이 18. 그리고 치열했던 그 길 한모퉁이에서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삶의 전환점. 아기가 선물해준 엄마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걸어가보려 합니다. 제 꿈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쭉 봤는데 진솔이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네요.